듣기 평가 영역은 발소리 맞추기입니다. 플레이되는 발소리를 듣고 어떤 선생님의 발소리인지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발소리, 발소리? 어떻게 이런 문제를 또 와. 근데 예전에 우리도 야자 때 꽤 맞췄던 것 같아요. 아, 그런가요? 우리 다른 선생님은 발을 좀 끄셨거든요. 누가 눈치를 많이 보고 선생님 오나 안 오나를 잘 살폈던 그렇죠. 그 친구가 우승을 차지하는 거죠. 그렇죠. 수업 시간에 자다가 발소리 나면 깨잖아요. 예. 야, 이건 세선수사나 강할 것 같아요. 첫 번째 발소리. 야, 이걸 어떻게 맞추죠? 아, 요건 여 선생님인데 뒤꿈치에서 슬리퍼가 치고 올라가는 소리가 남달리네요. 민지 역시 민지 선수가 빨랐습니다. 자, 김민지 선수. 영어 올리포스 영어 이동쌤. 영어 선생님이요. 네. 영어 올리포스 영어 이동쌤. 영어 선생님이요. 네. 정답입니다. 정답입니다. 아까 그 교실에서 라면 먹을 때 눈치를 많이 봤어요. 그렇죠. 네. 호명의 미어캣이거든요. 네. 네. 귀와 눈이 발달돼 있는 누가 봐도 미어캣이에요. 이걸 어떻게 맞냐? 이걸 어떻게 알죠? 이걸 어떻게 맞추죠? 야, 대단한 능력입니다. 야, 이걸 어떻게 알았어요? 감이죠, 감. 첫 번째 선생님의 영상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들 좋아합니다. 근데 아이들이 이렇게 발소리까지 알아주면 얼마나 기분 좋겠어요. 두 번째 선생님의 발소리 드립니다. 아, 태준이 달라요. 태준이. 아, 이건 좀 독특한데요. 자, 누가 못 받았습니까? 이혜성. 영어 선생님, 최성애 선생님. 영어 선생님 아닙니다. 사회 선생님. 아닙니다. 그렇죠. 민지. 자, 김민지 선수. 안 들려줘요, 다시? 자, 전 얘기인데. 슬리퍼가 눌리는 소리까지 같이 들렸거든요. 눈 위를 걷는 사각사각 소리까지 들렸습니다. 자, 김민지 선수. 체육 선생님. 체육 선생님 정답입니다. 우리 서부민 민재하게. 우리 김민지. 야, 치고 나오네요. 야, 이거 뭐. 야, 근데 이 친구들이 선생님들한테 관심이 많네요. 네. 선생님들 발소리까지 알 정도면 네, 대단한 거예요. 네.